하이 여러분, 브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작년에 소개시켜드렸던 바로 100만 분의 1 확률로 태어난다는 그 파란 가지, 희소한 가지인데, 이 친구들 서식지에 가면 지금은 번식기입니다. 그래서 포란한 암컷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현장에 가서 파란 가지가 얼마나 많고 이 파란 가지가 알을 품어서 새끼를 낳았을 때 파란색 새끼들이 나오는지, 파란색이 유전이 되는지 그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더도 말고 현장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와, 비주얼 너무 좋다. 여러분들, 저번에는 이제 야간에 와서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이쁘네요. 여기 보세요. 여기 아래쪽에도 파란 가지가 많이 나왔다 있었고, 저기 위쪽에도 많이 나온다 했었는데, 이따가 여기다 통발 던져놓고 야간에 와서 직접 손으로 파란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은 경치도 좋고 한데, 제가 야간에 잡기에 앞서서 삼겹살 준비했습니다. 이거 언제 있었던 건지 몰라요. 냉동실에 있던 삼겹살인데 썩진 않았습니다. 이걸로 미끼 써서 새우통발 이 두 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꿀팁, 집에 있는 양파망, 마늘망 가져와서 여기 눈 다음에 여기 안에 딱 중앙에 걸면 애들이 먹고 싶어서 여기 구멍으로 들어가는데, 이 새우통발이 육구예요. 육구. 자, 이렇게 묶어서 여기다가 묶을게요. 그러면 짠! 자, 드디어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자, 우와, 이게 울색이 왜 이렇게 많아? 와, 시원하다. 엄청 시원해요. 첫 번째 통발은 우선 깊은 데다가 바로 그냥 내려간다. 한 마리라도 좋아. 아, 여기인데 여기 울퉁불퉁하다. 생각보다 별로다. 잠깐만요. 생각보다 별로여서 평평한 데를 찾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애들이 잘 들어와요. 자, 여기가 좀 더 얕지만 평평한 곳에. 좋았어.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저쪽 올라가서 딴 데다가 설치하겠습니다. 어우, 다시 봐도 그림이구만. 미쳐부러. 근데 저번에 구독자분이랑 오셨을 때는 여기 있죠. 여기에서 한 마리, 뭐 저기서 한 마리, 저 위에서 몇 마리 막 이렇게 군데군데로 다 잡았어요. 여기 라인 다 있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여기에 올챙이가 그렇게 많던데, 물론 버들치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이야, 소리 봐봐. 비가 왔어서 그런지 아주 대자연이 느껴지는구만. 물도 맑고 이런데 파란 가지가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야간에 오면은 진짜 컴퓨터 그래픽으로 색칠해놓은 것처럼 애들이 여기 기어나와서 걸어다녀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 계곡에 오시면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막 도리끼 막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천천히 다니시고요. 이 가지들은 7수에서 뭐 2급수, 3급수까지도 살아가는 종류인데 보통 7수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끗한 계곡에 사는 가재들은 대부분 여러분들 기생충이 없습니다. 민물이나 또랑에 사는 가재들은 몸에 기생충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아, 오랜만에 내 전용 모자를 썼더니 아주 기분이 좋구만. 자, 두 번째 통발은 바로 여기에다가. 와, 설치는 완료했고, 여기 보면은, 야, 자연에서 이끼랑 유기물을 먹어주는 바로 다슬기입니다. 다슬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 좀 띄워드릴게요. 이게 금지체장도 있어요. 종류들 되게 많습니다. 신기하죠? 가라. 자, 소금쟁이가 여기 있는데. 아, 브루쌤이 왕소금쟁이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두 마리의 소금쟁이가 짝짓기라고 있어서 굉장히 커 보였네요. 지금 위에 있는 게 수컷, 아래에 큰 게 암컷입니다. 오, 육지에 올라왔어. 여기 있는 소금쟁이 한번 살짝 관찰해 볼까? 잡았다. 여기 있다. 방금 잡은 소금쟁이인데 왕소금쟁이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소금쟁이고, 이 친구는 잘 보면 다리가 엄청 길고 앞다리도 깁니다. 근데 얘네들은 실제로 노린재처럼 부리가 있어요. 여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우와, 이 부리로 이제 물속에 있는, 그리고 죽어있는 그런 곤충이나 물고기의 사체를 빨아먹으면서 살아가는 노린재과의 친구입니다. 신기하죠? 어디 어디 어디? 어디? 파란색 가재요? 진짜로?
여러분들 방금 사실 파란가지 육안으로 봤는데 엄청 컸습니다. 좋았어. 지금 오후 4시 정도 됐거든요. 이따가 한 7시쯤에 와서 이제 야간 촬영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올챙이가 엄청 많다. 자, 짜잔, 여기 올챙이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있는 올챙이들은 보통 산개구리 굽는데 그리스에 잡아볼까요? 으아! 놓쳤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 파란가재가 유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그걸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인터넷의 반응으로는 이게 후천적인 요인이 크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 사는 나무들에, 그리고 가재들이 먹는 먹이에 가재들이 이렇게 갈색깔, 원래의 색깔을 낼 수 있는 그런 성분이 포함이 된 게 여기의 지역에서는 부족해서 이 파란 색깔을 띈다고 하는데, 어쨌든 결핍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직접 포란한 친구를 한번 잡아보고 한번 번식해보는 그게 좀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발견했다. 우와, 영롱하다. 여러분들 여기 보입니까? 보이십니까? 우선은 제가 조명이랑 한 손에 다 들 수 없어서 그냥 잡아보겠습니다. 우선 오야 잡았다. 나이스. 호호. 나와 있네요. 이제 봄이 와긴 와가지고, 근데 신기하게 좀 수컷들만 나오고 있어요. 일단 통발에 무언가 들어가 있기를 제발. 와, 여러분 진짜 극한이다. 지금 이번에 헤드라이트로 전환했고 손 두 개입니다. 아, 한 손 하나구나. 핸드폰 하나. 여기 있다. 한 마리 여기 있다. 잡았다. 오호. 한 마리 또 잡았어요. 아, 근데 올해는 수컷 파란가지밖에 없냐. 오! 이야! 이야, 잡았다. 이야, 와, 진짜 예쁘다, 얘. 우와. 와. 이 친구 또 파란가지의 수컷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한 마리 또 있죠. 근데 중요한 건 포란이 해야 되는데, 정말. 자, 이게 통발. 오, 이게 또 나와 있어. 야, 뭐야, 오늘 왜 이래? 파란가지 왜 이렇게 많아? 대박이다. 야, 걸어 다니다가, 물론 놓친 것도 있지만, 야, 미쳤어요. 아, 그리고 통발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우와, 뭐가 이렇게 많이 잡혔어. 우와, 미쳤어. 우와, 버들치 왜 이렇게 많냐? 이거 이따 한번 털어볼게요. 자, 근데 파란가지가 있나? 오, 여기 있다. 파란가지 한 마리 있고. 오케이. 통발 아래 너무 무거워서 축 늘어졌어. 우와, 우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거 보이세요? 우와, 삼겹살의 위력입니다. 이게 지금 숫자야 될 것 같아요. 우와. 자, 여기다 구워볼게요. 우와, 엄청 많은데? 잠깐만, 이거 물고기 맞아요? 엄청 커! 잠깐만, 이거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오 마이 갓!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우선은 물고기들 좀 살려줘야겠어요. 여러분, 이게 삼겹살 통발 위력입니다. 우선은 파란가재가 목표니까, 파란가재만 빼고 나머지 방생해 줄게요. 우와, 버들치가 이렇게 크네. 아니, 몇 시간 담아놨다고 이 정도 갖고 와서 초박차입니까, 여러분들? 대박 중에 대박이네. 파란가재만 할게요. 제가 손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자, 가라 얘들아. 저 이렇게 잡은 적 처음이에요. 자, 파란가재 여기. 우선 한 통발에 무려 가재가 5마리가 들어갔는데 4마리가 파란가재. 자, 우선 두 번째 통발 포인트에 제발 포란한 암컷이 나오기를. 진짜 희한합니다. 작년에는 암컷만 나오더니 이번엔 수컷만 나오고 암컷은 포란을 하나도 안 했네. 그리고 길 가다가 만난 송충인데, 와, 이거 쪼이면 아플 것 같아요. 쌀기나방 애벌레들 여기 사진을 보이는 게 정말 이쁘고 화려한데, 쪼이면 불에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거든요. 젤리젤리하고 이쁘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통팔 포인트,
여기 정중앙에 저기다 옮겨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통발 걷어보겠습니다. 뭐야, 여기 파란 가지가 있어 벌써. 근데 이번엔 많이 안 보이는데요? 우와! 우와! 이거 보여요? 이거 여기다 올릴게요. 우와! 엄청 잡혔습니다, 여기도. 미쳤어. 왜 이렇게 많냐, 여기? 다 방생해 줄 거예요. 자, 우선은 통발에서 꺼내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여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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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와! 와, 이거 보세요. 진짜 파란 색깔이죠? 우와. 대박. 여태까지 잡은 것 중에 제일 파래. 우선 넣고. 여기도 물고기가 워낙 많은데, 얘네는 그냥 여기 물이 흐르잖아요. 여기다 방생해 줄게요. 우와. 어, 여기는 한 마리 들어갔네. 어, 그래도 좋아. 우와, 여러분들. 지금 너무 정신없이 제가 이제 5분 안으로 가야 돼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어, 색깔이 너무 이쁘죠. 근데 정말 아쉽게도 오늘 코랄한 암컷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 일반 가재랑 파란 가재의 비교를 한번 보자면, 어, 정말 확연한 차이가 보이는데요. 이 자연에 이렇게 봤을 때는 노멀 가재는 잘 안 보이죠. 주변 색깔이랑 어울려져서. 하지만 이 친구는 어떻게 해서 봐도, 이렇게도 봐도, 이렇게 봐도 바로 티가 납니다. 아이고, 반갑다. 정말 이쁘구나. 그래도 오늘 암컷을 보진 못했지만 대박 통발, 진짜 통발 하나 터질 때까지 잡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가재들은 방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아라.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그때 이 두 개 촬영을 동시에 하느라 제가 정말 정신없이 조금 촬영해서 조금은 부족했지만 정말 많은 파란 가재들이 있었습니다. 뭐 파란 가재도 있고 노멀도 있고 조금 희뚜무리한 애들도 있고 정말 다양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게 해외 가재가 아닙니다. 해외 가재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좀 비슷비슷한 애들이 실제로 해외 가재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육을 하고 있지만 절대 해외 가재 아니고요. 우리나라 토종 가재 맞습니다. 여기 사진 띄워드리면 우리나라 토종 가재의 고유한 그 형태가 있는데 그 친구 맞고요. 개체수가 생각보다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주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실제로 서식지에 가서 매년 매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은 이 친구들이 왜 여기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선천적인 유전적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선천적인 것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이제 먹이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이 조금 부족해서 이 색상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 결핍 현상에 의해서 파란색이 됐다든지 또는 주변에 흙이나 돌에 어떤 특이한 성분이 있어서 물에 녹아들어서 물에서 어떤 것들이 방해가 되거나 결핍 또는 합성이 돼서 색깔이 변했다든지 그런 요인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식 또는 어디서 보신 정보성 그다음에 논문 등등이 있으면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제가 코랄한 암컷을 찾았으면은 한번 번식 이후에 노멀이 나오든지 파란 가재가 나오든지 번식 이후에 다시 찾아가서 방생하는 것도 해보려고 했는데 파란 가재들이 이상하게 포란을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 정도로 파란 가재들이 많다라는 것만 봤고 내년에 한번 더 도전을 해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고 다음에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